우리는 시험이라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면은 어때요? 좋아요? 싫죠.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실화인데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그때 생물이었는데 생물 시험에 정답이 학문이라는 거예요. 학문. 이 유머를 할까 말까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아무튼 학문이었어요. 정답이. 근데 제가 시험을 보는데 도무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10포인트로 막 선포할 때 어디다 힘주라고 하죠? 에이, 똥구멍이라고 하잖아요. 똥구멍. 거기에서 나온 유래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학문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떠오르지 않고 똥구멍만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그걸 딱 썼어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때야 학문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막 말하잖아요. 다. 야, 마지막 시험에 그 하나를 맞아야 내가 100점을 맞는데 그것 때문에 100점을 못 맞을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순 우리말이 뭡니까? 똥구멍 아닙니까? 학문은 한자 아니냐? 맞게 해달라.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울었지요. 막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냥 기특하게 봐서 맞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나와서 혼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반에 가서 나도 똥구멍이라는데 맞게 해줬다고 하니까 야, 다른 아이가 친구가 쏜살같이 교무실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맞게 해달라고. 걔는 뭐라고 썼느냐? 똥구녕. 그래가지고 걔가 가서 막 그거 맞게 해달라고 말하니까 반이 뒤집어진 거예요. 웃기세요? 저는 그때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말을 들은 다른 아이들이 또막 가는 거예요. 왜? 난리 난 거예요. 보니까 애들이 뭐라고 썼냐면은 똥꾸녕, 뭐 똥꾸멍, 똥꾸먹. 한국어는 세계 제일인 거예요. 이 표현이 풍부해. 여러분들 죽었다라는 것을 몇 가지로 표현하는지 끝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죽었다는 어떻게 표현해요? 제가 찾은 것만 32개인데 첫 번째 죽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이렇게 죽은 사람 있으면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갔네. 응? 그것도 죽었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그리고 또 뭐, 별세했네, 사망했네, 아, 눈 감았네. 또 뭐라고요? 아, 골로 갔네. 뭐, 하직했네, 숨을 꼴딱했네, 뭐, 저승 갔네,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돌아가셨다, 숨 넘어가셨다, 숨이 끊어졌다, 숨통이 막혔다. 또 몰상식한 것들은 보면서 되졌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찾은 게 32개예요. 뭐 몽달귀 신졌네. 아이고 땅한평 차지하게 생겼네. 이런 모든 게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한국말처럼 위대한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이 교무실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게 무슨 국어 시험이냐. 생물 시험이지. 그러니까 다 맞게 해달라.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결론이 학문과 똥구멍만 맞게 해주고 다른 건다 틀리게. 근데 한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가서 항의도 못했어. 그냥 순웃음만 짓고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이렇게 소설가이면서 칼럼도 쓰고 평론도 쓰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뭐라고 썼냐면은 거기다가 똥꼬.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말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이 지긋지긋해요. 근데 그 시험이 죽음 앞에 있는 시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을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죽음 앞에 내가 서 있고 죽음 앞에 나의 자녀가 서 있고 죽음 앞에 나의 부모, 형제가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수넴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자 평안하다는 말을 남편에게 남기고 쏜살같이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갔는데 엘리사가 저기 보니까 수넴 여인이 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그래서 자기의 종이자 자기의 제자인 게하시에게 가서 저게 수넴 여인인데 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어떠냐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평안하느냐. 그 다음에 또 누가 평안하느냐고 물어봐요. 남편이 평안하느냐. 또 누가 평안하느냐? 아들이 평안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다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니, 자기 혼자 평안하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관과 자기의 주관, 자기의 믿음으로 인해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뭐 어찌 자기 남편도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이 평안하냐고 물어보는데 평안하다고 말하는 이 수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모든 사실이 들통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아들이 평안하냐고 물어보는데도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가 물어보는 말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솔직히 하나님의 종, 능력의 사람 엘리사에게 내 아들이 죽어서 내가 고통스러워서 여기에 나귀를 타고 지금 쉬지도 않고 달려왔으니 나의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말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죽어서 이 여인이 뭐 실성을 한 것 같아요. 정신이 정말로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국말 표현 많잖아요. 정신줄? 예, 네, 노은 여인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한 거지. 자기 자식이 죽어서 자기 아들이 평안하냐고 물어보는데 거기다가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렇게 때때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현실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자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도 나는 괜찮다. 현실성 없는 소리를 하는 크리스천들 두고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을 거립니다. 왜 어렵고 힘들면서도 위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속이느냐고 비난합니다. 자기의 희망 사항대로 현실을 외면하고 말을 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자도취의 극치를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의 거만하고 교만한 자기 도취에 빠진 그런 말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이 수넴 여인도 지금 현실을 망각하고 실성한 여인처럼 아들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수넴냐인은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들이 평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 여인은 실성을 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현실 감각이 뒤떨어져서 하나님을 오래 믿다 보니까 죽은 아들조차도 팔아먹는 전혀 앞뒤 안 맞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못난 여인이어서 이 여인은 평안하다고 말했을까요? 지금 도대체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에게 어떤 일을 벌이신 걸까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잘 모셔서 축복으로 준 아들을 왜 하나님은 데려가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고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는, 고통을 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아들의 숨을 멈추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수넴 여인은 자식이 죽어서 비통함에 비탄함에 빠져서 엉엉 울고 한탄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에 이 여인은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에게 죽음 따위를 바라보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도록 그의 영혼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는 이 수넴 여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그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위대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여인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붙잡아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산 여인의 모습이 오늘 평안하다는 고백에서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살아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해주고 싶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 수넴 여인의 삶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느지막이 자식을 봤어요. 여러분, 늦게 난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아시죠? 얼마나 자식이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을 구하며 찾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떤 죽음 앞에서,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며 기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간다면 결코 죽음 따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갈라놓을 수 없으며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물을 알려주고 좌절을 알려주고 절망을 알려주고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기 위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주권자이시오 구원자이시다고 말을 하면서도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사탄의 죽음을 통한 어떠한 공격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간다면은 어떤 사탄도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분리시키지 못함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망 권세도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진정으로 믿으며 나아가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넴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자식의 죽음 가운데서도 평안하다고 선포케 하십니다. 자식이 죽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죽음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크고 더 큰 기쁨이며 더 큰 사랑이며 더 큰 은혜임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죽음과 사망까지도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탄 권세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부터 분리시키려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보다도 더 큰 평안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평안의 하나님, 전지전능자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자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죽음 권세마저도 깨트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불쌍한 피련한 그러한 인생의 죄악된 길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떻게? 누추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까지 낮아지셔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이 믿음 가운데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주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으며 세상을 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죽음도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죽음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벌벌 두려워 떠는 그런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소망도 없고 하루하루 신음하며 불안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식이 물에 빠지면은 그것을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계산할까요? 내가 지금 수영을 못하니까 들어가면 같이 죽으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이럴 것 같아요?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왜?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놈은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에 저 미련한 것. 그래서 어쩐지 둘이 죽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미련해서 물속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진 가운데 수많은 기적의 역사 현장을 보면은 이 대들보가 무너지는 가운데 자기의 자녀를 품에 안고 부모가 그 대들보를 온몸으로 막아 부모는 죽고 자식을 살리는 이 사람이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사랑은 죽음보다 더 위대합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현장에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헌신장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죽음 앞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내가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권자로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영원히 영원히 살리시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자기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다고 외치는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고작 세상에 돈이 없어서 내가 조금 어려운 일에서 두려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식을 데려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식의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은 그 어떤 죽음도 어떤 세상의 환난과 어떤 피조물이 주는 아픔도 결코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더 알길 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세상 가운데 어떤 시험과 고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계시게 평안하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구정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2017년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